안녕하세요. 호열쌤의 영화 산책입니다. 만나지 않아도 만난 것 같은 사람, 멀리서 그 얼굴만 보아도 좋은 사람, 바로 그대가 그런 사람입니다. 5월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 따스러운 햇살에 피어나는 꽃들의 향연에 마음만 설레입니다. 오늘은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독일 나치에게 빼앗겼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16년 만에 공개된 고흐의 수채화 건축법이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독일 나치에 점령되면서 고흐의 작품들이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나치가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여 다행히도 고흐의 작품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 세계 각지 미술관에 소장된 고흐의 작품들이 되찾아온 작품들입니다. 수치화 건조더미는 1888년 프랑스 아를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고흐는 아를의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에 매료되어 자연과 대화하듯 수많은 그림을 그렸고 농촌 생활의 마음에 위안을 얻었던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르레 기후 조건이 우리나라의 초가을의 날씨와 비슷하다고 하니 고흐가 반할만도 하겠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고흐의 작품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지금 시작합니다.